옆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춘천에서 남편과 같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권지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춘천 지금 서면에서 집사람이랑 같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권성기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본론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유퀴즈에 출연해서 유느님을 울린 사연으로 방송에서 화제가 되셨는데, 방송 이후에 많이 알아봐 주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셨나요? 예, 일단 되게 처음에 방송 나왔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시내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봤다고 막 말 걸고, 아, 막 손님 막, 예, 그런 분도 계셨고, 막 마트에 가니까는 마트에서 직원분들이 잘 봤다고 막. 제가 처음에 봤다. 여기 아니고 춘천 그 육림포구에 있었거든요. 네. 예, 그 당시에는 예, 방송 보고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방송 이후에 매출도 조금 영향이 있으셨어요? 네, 아무래도 예, 저희가 방송 처음에 나왔을 때 손님들 많이 오셨고, 또 저희가 잊을만 하면은 유튜브에 한 번씩 떠가지고 또 손님들이 오시고, 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오시고, 그래서 집사람이 농담으로 아 거의 적금 든 것 같다고 막 그런 말도 막 저희가 농담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희 네. 방송에도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들 계셨으면 좋겠네요. 아 네, 그러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유퀴즈 방송을 다 챙겨봤는데 네. 365일 반팔을 입고 계신다는 게 엄청 인상 깊었어요. 지금도 반팔 입고 계신데 아직도 계속 그렇게 생활하고 계세요? 일단 제가 열이 많기도 하고 네. 또 빵을 만들 때 긴 팔을 입고 하면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계속 지금 반팔 입고 일하고 있어요. 겨울에도요? 예. 예. 아내분께서 조세호님을 몰라서 방송에서 큰 웃음을 주셨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 조세호님 혹시 검색이나 해보는 거 있으세요? 알아보셨어요? 네, 이렇게 하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조세호님께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못 알아봐서. 서울에서 한지공예를 본업으로 하시다가 건물주가 바뀌면서 내용 증명도 받으시고 쫓겨나셨다고 제가 방송을 봤어요. 아, 네네. 당시 상황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신 거예요? 네, 저희 가게 있고 옆 가게에도 다른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도 뭐 다 그냥. 그리고 이게 법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 5년이니 뭐 10년이니 된다고 해도 그분들은 이렇게 피해가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리모델링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 건물 어떻게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방법이 예, 없더라고요. 저희는 솔직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버티셨는데 나중에 네. 내용 증명이 그냥 강제로 네. 오면서 그냥 나오신 거예요? 네. 많고 많은 귀촌지 중에 여기 춘천을 선택하신 이유가 일단은 저기 서울에서 가게를 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언젠가 이렇게 여유가 되면은 밑에 지방 가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물론 저희 자의로 의해서 내부 내려온 건 아니지만 딱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이번이 뭐 그런 기회지 않을까 하면서 춘천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지인이 있는 걸 인해서. 예. 지금 여기 오신 지 정확히 몇 년 되신 거예요? 15년도에 내려왔으니까 거의 9년, 9년 정도? 예, 그 정도. 서울이 그립거나 하진 않으셔요? 처음엔 되게 그리웠어요. 매연 냄새조차 그리웠어요. 사실 저는 처음 내려왔을 때부터 너무 좋았거든요. 집사람은 이렇게 아직도 그 제 딸이 그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렇게 한 번씩 서울 나가요. 너무 서울 가고 싶다고. 근데 저는 그냥 웬만하면 둘이 갔다 와라 그랬는데도 같이 데리고 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제가 처음 와가지고 들은 얘기가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여기 내려오는 거를. 아. 조용한데 좋아하는데 와이프는 어쩔 수 없이 따라와가지고 맞아요. 예, 주말 부부가 그렇게 많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와가지고. 지금 눈빛이 사장님이 약간 자기도 그러고 싶다는 뜻이었는데 그건 아니시죠? 아니 그러면 드라이브나 아들이는 아직도 서울로 많이 가시는 거예요? 네, 한 번씩. 문화적인 면에서도 조금 딸아이가 지금 어려서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고 해서 제가 일부러 데리고 나가요. 유퀴즈 출연 당시에는 사모님은 카페를 따로 운영하시고 사장님도 빵집을 운영하셨잖아요. 네. 지금은 같이 합치신 건데 이렇게 합치신 이유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집사람은 이제 그냥 따로 할 때부터 가게를 좀 합치자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옮기면은 솔직히 금전적으로도 아무래도 또 좀 인테리어도 뭐 공사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 건물이 또 팔렸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팔렸는데 진짜 황당했던 게 주인은 연락도 안 왔어요.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 와가지고 그 건물 팔렸다고 나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얼마 만에 나가야 된다고? 딱 전화 와서 얘기한 게 처음에는 뭐 7월 달쯤 전화 왔다 왔는데 그게 뭐 12월 달까지 얘기했다가 뭐 조금 여유 더 준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한 3월 정도? 결국에 또 이제 예, 와가지고 이제 같이 합쳐가지고 또 여기서 그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위복이 되신 거예요? 두 분 같이 합치시는 게 좋은 시너지로? 너무 좋았어요. 그 전부터 집사람은 되게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따로따로 하기가 너무 제가 힘들기도 했고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 한 곳에 있어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 이름이 꽃비니 카페인데 꽃비니라고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부터 해온 이름인데요. 제가 대학교 때 부터 이제 워낙 꽃을 좋아해가지고 꽃빔 같은 거를 좀 이런 꽃빔 말고 조그만 꽃빔 같은 보고 다니는데 거기 교수님이 매번 꽃빔이 다르니까 오늘 어떤 꽃빔 꽂고 왔냐 이렇게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별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좋아가지고 저는 그 이름이 좋아서 계속 사용하게 됐어요. 가게 안에 둘러보니까 아기자기한 소품이랑 도자기도 많고 물건들이 많은데 이거 다 판매를 직접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남편이랑 핸드메이드 샵이랑 뭐 한지공예를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 알게 된 작가분들과 같이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방송하실 때 가장 큰 목표가 우리 사장님이 주 5일 근무가 목표라고 하셨는데 지금 꿈 이루셨나요? 저번 달부터 5일 근무하고 있어요. 아, 지난달부터? 네. 이게 꿈을 예, 이뤘다기보다 예, 근데, 아, 너무 이게 아프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네, 빵 만드는 일이 참 힘들더라고요. 5, 6시에 나오고 좀 빵 양이 좀 많으면 4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만족하셔요? 좋으셔요? 예, 아무래도 예, 만족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엄청 삐졌는데. 유퀴즈에서 상금 100만 원 받으셨는데 예. 어떻게 사용을 하셨나요? 일단은 제가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집사람 다 줬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이제 그걸로 뭐 부모님들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냥 조금씩 드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그때 결혼 10주년이어가지고 여행 가는데 그냥 보태가지고 가는 데 썼습니다. 남편분이랑 통화하실 때 서울에서 춘천으로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어요? 금전적인 거? 아무래도 제가 혼자서 카페를 하고 그때는 이제 하루에 손님이 10명 정도 안에 들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금전적인 면으로 되게 힘들었고 서울처럼 바로 앞에 나가서 슈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집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런 것들도 되게 힘들고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춘천에 처음 내려와가지고 딱 3일 만에 후회했었거든요. 아우 과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무작정 내려왔는데 8시만 되면 암흑인 거예요. 시내에 나가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8시만 되면 가게들이 문이 닫아치고 그래서 3일 딱 됐는데 와 우리 너무 섣불리 생각했나? 어떡하지? 우리 과연 살 수 있을까? 하고 환경적인 부분도 그러고 그리고 카페를 저희가 했는데 경험이 진짜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빵도 팔고 뭘도 뭐 이렇게 다른 뭐 디저트류도 판매를 하지만 처음에는 커피만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커피만 파니까 다른 분들이 처음 왔을 때는 좀 황당했겠죠. 그래가지고 그런지 손님들도 많이 처음엔 없기도 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그래서 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힘드셨던 수입 부분은 지금은 괜찮아지셨나요? 많이 안정돼. 안정되셨어요. 예. 남편분이 자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아내분한테 다 준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잘해주고 계셔요? 예, 예, 예. 엄청 가정적이시네요. 예, 원래 초반은 안 그랬거든요. 옷을 되게 좋아해요. 이게 결혼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아, 그냥 옷을 사면 입을 일이 없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360을 그냥 이 티 그냥 가지고 이 똑같은 티만 세 벌 입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것만 입고 왜냐면 입을 일이 없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잘 이겨내신 모습을 뵈니 너무 좋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극복하는 방법이나 위로가 되는 이야기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춘천에 내려올 때 카페를 하면서 저희가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만약에 힘들면 내가 그냥 마트에서 일한다. 너 그냥 너무 그런 걸 걱정하지 말고 뭐 생활은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처음에 힘들었는데 저희가 좀 단골분들이 생긴 게 한 5년
좀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수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처음에 좀 힘들다고 해서 뭐 내가 지금 당장 하는 일을 어떡하지라고 고민하기보다 좀 이렇게 버티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몇 년은 버텨야지 뭐 단골들도 생기고 거기서 내가 뭘 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너무 초반부터 한 1, 2년 조금 하다가 너무 안 되겠다고 접으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버텨라. 저는 그냥 버티다 보면은 기회가 생기고 또 그런 기회가 생기면은 또 좋은 뭐 수익으로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니까는 예, 그런 힘들을 많이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저는 부모님 포함해서 남편이 옆에서 제 울보예요.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진짜 버티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서 제가 그래서 계속 여기서 카페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저도 카페에 한 2년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2년 하다 보니까 접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잠깐 내놓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부동산에서 손님을 데리고 오셨는데 그때 번뜩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내가 여기를 어떻게 인테리어하고 꾸미고 어떤 생각으로 왔는데 이거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놨을까 막 그때 딱 번뜩 생각이 들어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고 거절하고 부동산에다가 얘기를 해놓고 조금 지나니까 단골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맛있다고 오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두 분 앞으로의 계획과 카페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계획이라고 크게 뭐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저희가 몸 아프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빵 계속 만들면서 손님들 오시면 저희가 맛있는 빵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카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꽃피니 카페에 오시면 무지개 식빵 드실 수 있거든요. 저희 남편이 새벽부터 나와서 정성껏 만든 무지개 식빵 드시러 오세요. 네, 우리 달시님들 보셨죠? 여기 춘천 꽃피니 카페니까요. 오시면 무지개 식빵이랑 달달한 커피도 마시러 많이 많이 와주세요. 네, 두 분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